전체적인 핏을 보면 박스 핏에 카라는 플랫카라예요. 플랫카라는 건 뭐냐면 앞에 부분에 스템 부분이 없고 뒷부분에만 있는 걸 플랫칼라라고 하죠. 자, 기장은 골반 정도에 오고 어깨는 좀 크게 하면서 드롭, 어깨는 크게 하면서 드롭되는 어깨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소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소매의 중심에 절개를 넣어서 드롭 소매에 나타나는 사선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절개를 넣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드롭을 시키면은 옆에 부분에 사선으로 주름이 생겨요. 사진에처럼 사선에 주름이 생기는데 이 사선에 주름을 생기는 걸 없애기 위해서는 소매산을 높여줘야 돼요. 자, 소매산을 높여주니까 소매통이 좁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세철이라는 거를 해요. 홈줄이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홈줄이기를 하지 않고 다트 처리를 해가지고 다트 처리를 하면서 그 옆에 사선으로 된 주름을 없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는 분들 대부분 있죠, 지금? 자, 패턴 뜰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패턴 영상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뒷중심 부분에 보통 골씨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절개를 넣은 이유는 등 부분이 골씨로 하면은 박스핏이고 오버핏일 때 등이 떠요. 붕 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뒷부분, 허리서부터 2cm 정도를 쳐주면서 등, 붕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중심에 라인을 넣었어요. 자, 첫 번째 기장을 놓을게요. 첫 번째 기장을 놓을 건데 기장은 21인치 53cm 놔볼게요. 21인치 53cm 놓으면은 골반 정도 오는 기장일 거예요. 21인치 53cm 놔주시고요. 항상 두 번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기가 어깨가 될 거고 여기가 밑단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도시카를 보시면은 여기까지 지금 기장을 놓은 거예요. 기장을 이렇게 놓았고요. 여기가 밑단이, 여기가 밑단이 이렇게 놨어요. 여기가 어깨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쪽으로 놨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원형 5호 사이즈거든요. 5호 사이즈 뒷목점에 맞춰서 골씨 맞춰주시고 카피. 자, 카피했으면 허리선 다시 한 번만 체크. 허리선 체크해 주셨고요. 자, 품은 우리가 지금 제가 먼저 어깨 이렇게 놓으면 어깨가 지금 드롭 될 거예요. 어깨가 드롭 쳐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0.5 정도 올려서 목점하고 살짝 어깨를 살짝만 올릴게요. 어깨를 자기 어깨로 하면은 소매통이 좁아지니까 0.5를 자기 어깨에서부터 올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6cm 나갈게요. 자, 우리가 원래 어깨가 원래 어깨대로 하면은 여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0.5를 올려서 그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어깨랑 맞춰서 곡자를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자, 요거 잘 보세요. 0.5를 올린 다음에 직선으로 쭉 긋고 자기 원래 선 연결된 데랑 곡자로 연결돼서 이제 완성선은 여기가 된 거예요. 완성선은 여기가 됐어요. 자, 여기가 됐으니까 직각을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5cm를 나갈 거예요. 넉넉한 2인치 5cm를 나갈 거예요. 5cm를 나갔어요, 2인치. 자, 그 다음에 자기 어깨에서 진동은 어깨로 가는 진동일 때는 나간 거에 반을 내려주고 드롭될 때, 어깨가 자기 어깨보다 클 때는 나간 거에 다 내려라. 자, 나간 거에 5cm 갔으니까 5cm를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5cm를 가고 5cm를 내려주고 자기 원래 어깨선에서, 원형 어깨선에서 5cm 나가고 5cm 내려줄 거. 언제? 어깨가 드롭될 때, 어깨가 커지어가지고 드롭될 때 나간 거에 다. 만약에 어깨가 자기 어깨다, 그럼 나간 거에 반만 내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암홀자로 자연스럽게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줬어요. H라인으로 똑바로 그냥 내려줄게요. 똑바로 H라인으로 내렸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렸죠. 뒷부분에 골시로 가도 되는데 뒷부분이 골시 가면은 이 오버핏 박스핏일 때 등이 붕 떠요. 그래서 1.5cm 정도 등을 쳐주시고 자를 써서 잘 보세요. 자를 여기서부터 진동 사이 가운데에서부터 그려주시는데 여기를 1cm 위를 보면서 한번 그려주고 자를 그대로 이렇게 넘겨서 두 번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랑 허리선이랑 연결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동의 가운데 부분은 직선을 오다가 여기서부터 1cm 위를 보고 한번 그려주고 그리고 바로 자를 이렇게 굴려서 두 번 굴려주고 1.5cm 등을 쳐준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목은 다시 한번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놓고 그린길의 뒷목 부분 라벨판이라고 하고 라벨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단이라고 하는데 5cm 나가고 7cm 내려서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게 안단, 라벨판 이렇게 안단이라고 이게 필요한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뒷판이 다 끝났어요. 앞판을 뜰 건데요. 앞판을 뜰 때는 자, 종이를 갖다 대고 밑에를 배불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뒷판보다 2cm나 3cm 크게 앞에 부분 낸단분 나올 거기 때문에 한 5, 6cm 크게 놓고 이렇게 놓고 고정.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중심선 카피, 중심선 카피, 허리선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앞판을 놓을 거예요. 그런데 다트 옆에 다트 안 잡을 거예요. 오버핏 박스핏이기 때문에 안 잡을 건데 안 잡으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주름이 돼요. 그거는 오버핏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 안 하는 경우라 크게 상관하지 않아서 이렇게 박스핏을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앞판을 놓으신 다음에 2cm를 내려서 다트가 없을 거기 때문에 2cm를 내려서 카피. 2cm를 내려서 카피해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랑 2cm가 차이 나게끔 뒷부분이랑 얘랑 2cm가 차이가 나게끔 선을 딱 그려주시는 거예요. 2cm가 나게끔 해서 자, 이렇게 2cm가 뒷부분이랑 2cm가 차이 나게끔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하고 끝에 가서 1cm 내려서 곡자를 써서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자기 어깨보다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를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뒷부분에 가서 체크하니까 13.5. 그럼 여기도 13.5가 나오게끔 체크.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13.5가 나오게끔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가 13.5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만 나오면 돼요. 13만 나오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13. 0.5는 이세철이 홈줄이기를 여기를 살포시 해줄 거기 때문에 뒷부분이 0.5가 커야지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는 6cm 나가서 체크할게요. 6cm 나가서 체크. 이 선 아니고 여기 휘어진 데서 이렇게 6cm 나가서 체크. 자, 옆에 품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뒷부분이랑 똑같이 카피하시면 돼요. 뒤랑 똑같이 카피. 자, 뒷부분의 옆선 여기가 될 거고요. 앞에 부분에서 1cm, 중심에서 1cm 배불림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배불림 표시, 배불림을 놓고 이렇게 카피.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암홀자도, 자, 목 부분도 굴려주고요. 자, 그리고 앞에 부분 낸단 부분을 1인치 정도, 2.5cm 정도, 2.5cm 낸단 부분 체크. 7cm, 여기서부터 10cm 나온 여기 부분. 7cm, 10cm 나온 부분에서 사선으로 얼마나 14cm 체크. 14cm 체크, 얘도 직각으로 올려서 체크.
주머니 넓이 2.5cm. 주머니 넓이 2.5cm. 여기는 14cm 주머니. 요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cm 정도, 여기 포인트 요렇게 지금 웨이프슬 주머니, 뭐 웨이프슬 주머니라고 하죠. 자, 요렇게 다 됐어요. 주머니가 나중에 들어가면은 1cm씩 커서 이런 식으로 주머니가 들어가. 1cm 원 주머니보다 1cm씩 커서 이렇게 손 들어가는 이렇게 모양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안단 표시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가고, 7cm 가서 이렇게 직선으로 오다가 얘를 복자랑 얘랑 연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안단. 이 5cm 중심에서 7cm 이렇게 들어가면은 뒷판도 끝났어요. 소매 한번 떠볼게요. 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중간에 십자가 한번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원래는 드롭 소매 뜰 때 5cm 정도 올라가서 여기랑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카피를 해서 불렸어요. 자, 소매 산이 낮으면은 이렇게 놓아서 떠야지 되는데, 오늘은 여기 중심에 선이 들어간 이유가 소매 산을 높여서 옆에 사선으로 잡히는 주름을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소매 산을 2cm에서 넓혀서 소매 산을 오늘은 12cm로 갈 거예요. 여기를 12cm로 갈 거예요. 소매 산을. 자, 12cm. 원래는 자기 소매산, 그 드롭 세는 소매산,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깨가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만큼 산에서 빼서 소매산을 그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옆에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소매산을 높였어요. 12cm로 높인 다음에 한번 떠볼게요. 자, 뒷판 둘레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뒷판 둘레를 체크를 딱 했더니 26cm, 앞판이 24cm 이렇게 나왔어요. 뒷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판 26cm 이렇게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판이 24cm 체크. 소매통이 이렇게 나왔더니 뒤를 잰 게 26cm를 여기서부터 갔어요. 여기서부터 26cm를 갔어요. 여기서 여기가 뒤 아몰둘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 아몰둘레, 이렇게 해서 앞 아몰둘레, 앞, 뒤, 이렇게 요 둘레를 이렇게 체크했어요. 12cm를 놓고 앞을 체크하고 뒤를 체크했더니 소매통이 42cm 정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돼요. 4cm 정도 중심에서 4cm 올려서 앞판을 가지고 와서 얘랑 여기랑 4cm랑 맞춰주세요. 여기랑. 자, 이렇게 맞췄어요. 4cm 위로 가서 표시하고 여기랑 맞췄어요. 그 다음에 아몰자로 여기서부터 똑바로 올린 데서부터 3cm 정도 가서 얘랑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랑 여기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줄게요. 자, 굴려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정도는 직선, 여기는 직선으로 오다가 이렇게 휘어지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얘 어깨가 드롭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오다가 이렇게 휘어지게끔, 여기가 5cm 정도 오다가 휘어지게끔. 자, 여기 똑바로 올린 데서 3cm 안으로 들어간 데 선 긋고 얘랑 오면서 이렇게. 자, 뒷부분도 볼게요. 뒷부분도 4cm 정도, 여기서 4cm 정도 오고,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있죠. 여기 길이를 재볼게요. 여기 길이 11cm. 그럼 얘도 11cm 체크해서 얘랑 이렇게 굴려주시고, 자를 써서 자를 이렇게 굴려주시고, 또한 얘도 5cm 정도 직선, 5cm 정도 직선 오다가 얘랑 연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정도 직선으로 오셔야 돼요. 자, 소매를 다 박은 다음에 지금 제가 패턴에서 10cm 정도를 이렇게 갈라주셔야지 돼요. 직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갈라서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10cm 부분은 직선이기 때문에 갈라서 다린 다음에 겉에서도 갈라서 다려주세요. 그리고
시접을 가른 데 말고 반 그 양쪽 남는 시접은 시접을 한쪽으로 넘겨서 해주시면 돼요. 둘레를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더니 여기까지 맞았어요. 자, 얘도 뒷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았어요. 여기까지 맞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레를 체크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요만큼 둘레가 다트가 된 거예요. 소매 길이 아까 우리가 6cm 드롭 시켰거든요. 6cm 빼고 61 놓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6cm를 빼고 여기 6cm가 뒤로 소매가 어깨가 드롭되기 때문에 어깨가 드롭 6cm가 드롭되기 때문에 드롭을 6cm 빼고 6cm서부터 우리가 우리 소매 길이가 뭐 60, 뭐 58 이렇게 놓으면은 자기 소매 길이를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소매 길이를 놓았어요. 6cm 빼고 소매 길이 놓으시는 거고 소매 통은 32를 놓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중심을 1cm를 이동을 앞으로. 자, 이 기준점에서부터 옮긴 선에서 16cm 여기 앞에 부분 16cm 여기 연결할게요. 얘랑. 자, 연결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봤더니 43. 그럼 여기도 요 부분을 다트로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 소매통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자, 요 선에 맞춰서, 지금 옮긴 선에 맞춰서 다트를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잘라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플랫칼라 한번 써볼게요. 자, 플랫칼라는 목둘레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할게요. 목둘레, 앞판 목둘레를 체크했더니 13, 앞판이 13, 뒷판이 9cm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자, 여기가 4cm를 올려주시고요. 4cm 올려주시고, 여기서부터 뒷목 9cm 나갈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9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닿는 데랑 13cm, 앞목을 13cm를 체크. 13cm를 이렇게 체크. 여기가 13cm 앞목이 돼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8cm 올라가서 체크. 8cm 올라가서 체크. 자, 여기서부터 각도를 이렇게 얘랑 직각, 여기 직각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한 1cm 정도, 직각에서 1cm 정도 안으로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8cm 체크. 자,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쭉 오다가 곡자를 이용해서 얘랑 이렇게 연결. 직선을 오다가 곡자로 연결 골시가 될 거고요. 앞판은 암홀자를 써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이렇게. 자, 굴려주면서 여기가 옆목. 이렇게 되면, 이렇게 놓으면 플랫칼라가 다 된 거예요. 그럼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플랫칼라까지 다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